응? 그러니까 그쭉 처음부터 가면 1부부터 다시 한 말까지 같이. 오케이. 지금 내가 사실은 이 목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가려고 내가 꼼수를 좀 부렸더니 이 인간들이 안 봐주고 또 끝까지 가려고 하네. 합시다. 1번입니다. 소리가 좀 울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1번에 기업은 여러분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그럼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니은의 끝에 온도를 어떻게 했다고? 지표화했대요.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온도까지는 자연현상이지만 그거를 지표로 바꾸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그렇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또 자연현상이죠. 마지막에 입시 한파라고 우리가 불렀대요. 부르는 것은 자연현상이지, 그렇지? 입시 한파 자체는 뭐 한파 자체는 자연현상이지만은 그걸 부르는 것은 자연현상이야. 1번에 기억 같은 현상은 기억이 자연현상이죠. 리얼은 자연현상이니까지. 과 달리 여러분 1번 같은 질문을 조심해야 되는 게 1번 질문은 잘못 이렇게 나왔죠, 그죠? 기억 같은 현상은 리얼과 달리 인간관계 나타나는데, 그럼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리얼에서는 인간관계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여러분 자연현상과 사연상 두개다 인간관계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어느 게좀더 엄격하게 나타난다고? 자연현상.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이번에 니은 같은 현상은, 즉 사회현상은 디귿 자연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 이거는 맞다, 그죠? 이번에 맞는 이야기지. 왜냐하면 니은이 지금 사회현상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사회현상은 당위 법칙, 자연현상은 존재의 법칙,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이죠. 오케이. 3번 같은 여러분, 이게 디귿은 뭡니까? 디귿은 이게 사회현상, 자연현상이지. 자연현상과는 기억 같은 거 달리, 기억도 둘다 자연현상이죠. 이게 뭐 달리란 말 하면 안 돼. 그것도 확률 원리가 아니고 뭡니까? 100% 필연성의 원리죠. 확률의 원리가 아니라 필연성의 원리다.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 인성 형성과 봉사활동 간의 관계죠. 관계에서 이거를 이에 따라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했네요. 이게 달리 말하면은 봉사활동이, 이걸 이제 가설로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은 인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좋다 나쁘다, 일단 그런 말이겠죠. 요게 지금 독립변수고, 일단 보통 이런 게 문제죠.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입니다. 종속변수예요. 종속변수고, 이게 원인이죠. 결과다, 그지? 이러면,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가설을 우리가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그다 이거 얘도 개념의 조약지 좀 해야 돼요. 지금 이거지. 너는 당신은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물어본다면은 뭐 하여튼 그 우리 봉사활동이라는 것 자체를, 이것도 좀 너무나 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도 인성 부분도 우리가 그이 인성 자체를 오케이. 그렇죠. 이게 인성 형성 자체를 우리가 뭐 연구하려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걸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사실 이두 가지 다가, 특히 이거는 마찬가지, 이거는 그두 가지 다가 개념의 그 조작적 정의, 그죠?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뭐 특히나 얘는 이런 것들, 이거 우리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대입해 줘서 뭐 인성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해서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뭔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개념의 적정이 필요한다는 게 필요하다, 그죠? 1번에 기억에서는 이거 좀 연구하기로 했다, 이게 달리 말하면 연구 주제도, 그죠? 문제 제기.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 파트가 이제 봉사와 인생에서의 관계를 연구하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 양적 연구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된 단계는 뭡니까? 문제 제기, 가설정, 다음에 연구,
설계다 그죠? 연구 설계, 연구 설계. 다 제대로 되죠? 중간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검증하는 요거는 결론 이렇게 검증해서 이제 결론 내는 거. 요거는 기계적이야. 이거는 이제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이야. 중립적.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 정책 제안. 이거 굉장히 오래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 가치가 개입된 단계는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제안. 요 중간에 요것만 얘만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가 개입되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역에서는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당연히 개입되는 거죠. 이번에 니은은 표본이다. 천명을 무작 이건 표본이다. 그죠? 일단 디귿에서 내본 이게 일단 이 문제 자체가 틀렸다. 이 말, 2번 같은 경우에서 실험 집단이란 말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틀린 점이에요.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험법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설문집법이기 때문에 실험법이란 말 자체가 놓으면 안 돼. 이거는 표본은 맞는 말이죠. 그 샘플이라는 그 천명이라서 샘플 표본은 맞아. 모집단이 뭘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연구의 모집단이 어디야? 고등학생, 오케이. 우리나라 고등학생 에브리바디야. 그러니까 모집단이고, 그 중에서 1000명을 무작위 추출했겠지, 그지? 그, 요 자체는 피천명은 표본 맞죠? 실험이란 말 자체가 틀린 거야. 3번에, 디귿은 뭡니까? 타인의 배려 정도, 관용 정도 정신을 뭐 했다고? 지수화했단 말은, 여기서 뭐를? 이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인성 형식을 지수화했다. 이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리얼은 뭘까? 조사했다. 조사. 조사, 이건 선 타인의 배려 정도를 조사했다. 조사했다. 오케이. 이거는 사전조사가 아니죠. 이 연구 자체의 이 연구의 과정에서 오는 그 자료, 조사입니다. 이런 사전조사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의 뭐그 선행 연구를 조사했단 말인데 그런 말이 아니죠. 오케이. 답은 3번이네요. 3번인데 A씨입니다. 옳은 것은 A는 여러분 출생과 더불어 소속된 가족이죠. A는 가족이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아동은 비슷한 연령의 타인과 뭐 또래 집단을 형성한다. 그 B는 또래 집단 거지. 그 A는 가족이고 B는 또래 집단이고 그럼 C가 뭘까? C는 공식적 사유 뭐 학교네 학교. 학교다, 그죠? 오케이. 1번에 자, A는 원초적 사유야. C는 제사. 제사회화는 여러분이 지금 제사회 과정이지 학교 교육 과정은 제사회가 아닙니다. 일종의 원초적 다 사회 과정들이에요. 원초적 사회 과정들입니다. 틀렸다. C는 이 C도 원초적 사회 기간입니다. 굳이 따진다면은 이번에 A는 1차 그래서 A, B 둘다 1차다 그죠? 가족도 1차고 또래 집단도 1차죠 그죠? 그다음에 학교가 2차입니다. 오케이. A, B는 1차, C가 2차야. 3번에 A는 B와 달리 가족은 공동사회죠. 여러분, 가족도 공동사회고, 또래 집단도 공동사회입니다. 또래 집단도 공동사회야. 또래 집단, 근데 뭐, 지역사회, 다. 가족. 우리,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게, 가족은 당연하고요. 가족, 친족,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그럼 또래 집단, 또, 그다음에 뭐 지역 사회 이것도 우리가 그다그 또래 공동사회입니다. 지역 사회. 이런 것 선생님 공동사회입니까? 이것도 공동사회입니다. 공동사회. 자, 그래서 막 일단 틀렸고요. 3번 했고 4번에 C는 A와 달리 2차 그럼 이게 맞다 그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사회의 불평등 현상의 원인이 뭔가? A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 따른 보상 차등. 이건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 차이를 강조한 기능론이죠. 그 A는 기능론이고, 그죠? B는 그럼 갈등론이겠네. 뭐 보나마나 그죠? A는 기능론, B는 갈등이다, 그죠? 자, 1번에 A는 기능론은 지배와 비재반 게 아니죠. 지배, 비재반은 갈등론의 특징이고, 이번에 B는 이런 사회 불평등 현상을 당연하다 또는 내 나아가서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죠. 기능론에서는 차등 현상이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그잘 나가는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뭐잘 나가봤자 뭐 요즘 뭐 이러면 요즘 신문 언론 같은 데 보면은 난리잖아 그죠? 그뭐 공부 빡시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판사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뒤통수 쳤다 그지? 재판거리 하고 막 그걸 보면은 참, 야, 참 진짜 이게 똑똑한 놈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야 지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한다 이런 아이들이 커서 이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거지. 지금 딱 그런 꼴이 됐어요. 오히려 우리 평범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사회를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어쨌든 그렇다. 1번에 그리고 2번에 3번에 3번입니다. A는 B와 달리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개인의 성취 동기가 지위에 미치는 변동을 강구했던 한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3번 질문 잘 보시면은, 개인의 성취 동기가 지위 변동이, 이 성취 동기에서는 이거죠.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지? 한번 해봐야지. 나도 잘 한번 해봐야지.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일종의 성취 동기에 기한 어떤, 그런 것들은 어느 쪽에서 강조합니까? 기능론에서 강조했어, 기능론에서. 여러분, 갈등론에서는 개인의 성취 동기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정, 배경, 뭐, 어지. 있는 게 중요하다. 그죠? 즉, 내가 금수집에 태어났는가, 흙수저인가 그게 중요하지. 개인의 성취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강구했다는 것은 갈등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 그 녹음이 한번 나와가지고 A가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자기 운전기사한테 쌍욕하고 하는 거죠. 네가 너 부모가 니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니는 지금 운전기사 한다는 그 걔가 누굽니까? 조선일보 그 손녀 손 손녀였죠 그죠? 조선일보 손녀가 자기 그 운전기사한테 뒤에서 막 툭툭 치면서 막 반말하면서 그지? 네 부모가 잘못 니를 잘못 키워가지고 딱 그래 네 부모가 너를 잘못 키워가지고 네가 지금 이거 운전하고 이렇게 애를 막 50대 아저씨를 막 뒤에서 7살짜리인가 8살짜리인가 뭐, 초등학생인지 뭐 이런지 모르겠다 그게 중요한 거야. 진짜 슬픈 거는 있잖아요. 걔는 앞으로도 잘살 거란 얘기예요. 그게 골때리는 현상이야 이게. 우리가 막 속이 이 정말 열받지만은 할수 없어. 걔는 앞으로도 그래 잘 살아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풍부하게 풍족하게 그죠. 있는 집안에서 그게 진짜 이게 여러분 그 지금 그뭐 어떤 관점에서 그 이해됩니까? 갈등론적 관점에서 그죠? A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가정 배경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갈등론 기능론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고 아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 뭐이 세코의 4분의 나에서 나는 지금 이것도 기능 관점입니다. 사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 구성 합의. 그렇죠. 우리가 갈등론에서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를 보았다. 그죠? 현재 우리 분배 시스템은 누가 결정했다고? 우리 구성원 전체가 합의를 봤다는 얘기다. 그죠? 그게 따르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다음 4분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5분 이거 우리 진짜 많이 푸는 건데, 이거 풀어도 또 틀린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올려고 했다? 왜 올려고? 문제를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짜 여러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틀린 이유는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외우자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외우는 것도 어떻게 외웠습니까? 제가 잘못 외운 거야 제가 어설프게 외웠다 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요 정도의 문제는 참잘 나오는 난도다 그죠? 하여튼 이 얘기를 못 하시고 있다면은. 오늘 다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일단 여러분 그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는 지금 문제의 두 줄을 보세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2010년에서 2000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서는 자, 최저 생계비 수준이 어떻게 됐다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단 이게 큰첫번 조건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되다? 최저생계비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절대 빈곤
선이 그죠?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지? 예. 이게 왜냐면 이게 최저생계비가 절대 빈곤선이니까 이게죠. 예를 들어 절대 빈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뭐 1인가 이건 2인가 1인가 최저생계비가 100만 그러면 100만 원이었다가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지?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 빈곤 가고 봐봐. 절대 빈곤 가고 어떻습니까? 9%, 7%, 5%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최저 생계비가 기준이 막 커지고 있어. 그런데 2000년도 같은 경우는 가구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구가 한 9%였는데 2015년도 어떻게 됐어요? 가구 소득이 예컨대 100, 요게 만약에 2000년도고 여기 2005년도고 여기가 2010년도랄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그러면은 2000년도에는 가구 소득이 100만 원도 못 버는 가구가 한 7, 9% 됐어요. 그런데 2005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가구 소득이 기준이 150으로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50도 못 버는 가구가 몇 프로 줄어들었습니까? 7%밖에 안 됐어요. 2000 그러면 10년도는 가구 소득이 최저 빈곤 기준이 170인데 170도 못 버는 가구의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이것도 지금 기준이 막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소득이 막 좋아지고 있다 그지? 좋아지고 있어요. 막 그런 일단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 일단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상대 빈곤 가구는 절대 빈곤 가구다. 이거 진짜 우리 많이 했죠. 이거 일단 기억 질문 맞는 질문이다 그지?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요게 지금 전체 가구를 이렇게 소득을 가장 가난한 가구부터 가장 부유한까지 순서를 매겼습니다. 여기 중위소득이야, 중위소득. 중위소득이에요. 근데 중위소득이 300이라 볼까? 300입니다. 중위소득이 300이에요. 그럼 우리 상대 빈곤은 아시다시피 중위소득의 50, 얘의 그죠? 50%야, 50%. 중위소득의 50%가 상대 빈곤선입니다. 빈곤선이야, 선. 그러면 150이라는 얘기지, 그죠? 150이에요. 요거는 소득이 빵이다. 빵, 그죠? 빵이야.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000년도 비교했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가 몇 퍼센트라고? 전체에서 한 5%, 5%. 가구 소득이 150만 원도 못 버는 가구가, 150만 원도 못 버는 가구가 한5% 있다는 이야기다. 그치? 그런데 절대 빈곤 가구는 몇 퍼센트입니까? 절대 빈곤 가구는 9%네? 여기 5%나 9%라면 이렇게 당연히 넘어야 되겠지, 그죠? 여기 한9% 정도, 9%. 이게 절대 빈곤선입니다. 절대 빈곤선. 달리 말해, 이게 최저생계비죠. 즉,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지금 우리 알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최저생계비를 뭐 여기 150이니까 100한60 정도 할까? 100한60 정도 되는데, 160 정도를 못 버는 가구가 한 9% 이런 말이다, 그지? 그럼 여러분, 당연히 150도 못 버는 사람은, 150의 관점에서는, 유한이도 150도 못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160도 못 벌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5%는 어디 들어간다? 당연히 이게 다 들어가죠. 160도 안 되니까. 왜 150이 안 되니까 160도 당연히 안될 것이다. 그래서 1번에, 상대 빈곤 가구는 죄다 다 절대 빈곤에 들어간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 기억 맞다 그지? 니은혜 2010년도에 전체 가구 소득 중 빈곤 가구의 상대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율은 10% 이러면 얘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지금요. 요 질문이 이제 조금 독특한 질문이죠. 2010년도에 봤더니 여러분 2010년도에 상대 빈곤 가구, 이 데이터가 빈곤율이에요, 빈곤율. 상대 빈곤율을 계산했더니 10%예요. 그러면은, 요 상대 빈곤율은 10%인데, 여기서 가면 상대 빈곤 가구, 가구의, 상대 빈곤 가구의 요 10%죠. 요 10%의, 가구 소득 점유율이죠. 점유 비중은 얼마 정도일까? 당연히
뭐 9%든지 8%든지 7, 1일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대 빈곤율에 해당되는 이 가구는, 상대 빈곤율에 해당되는 가구는, 상대 빈곤 가구는 못 사는 가구다, 그죠? 자, 우리가 전체 소득 분위를 10등분 나눴습니다. 10등분 나눴어요. 1등, 1분위, 2분위, 3분위, 10분위 나눴어요.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1분위의 가구 소득을 다 더했더니 전체 소득의 이렇게 할까? A라는 사람이고 B, C라는 C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얘의 소득이 100원이야. 100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퍼펙트와 평등한 사람이다, 그죠? 요걸 네 사람까지 넣어볼까? D까지 넣어볼까요? 그럼 여러분, 요거를 비율로 따지면은 요 100은 어떻습니까? 전체에서 25%도 그죠? 요 100도 뭡니까? 요 25라는 거는 전에 400분의 100이니까 그지? 25 맞죠? 25% 그지? 요것도 25%야. 100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25%야. 요것도 맞죠? 25%야. 이와 같이 각각의 소득이 똑같이 25%인 사회는 완벽히 공평한 사회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가난한 사람 이거 부자입니다. 만약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 그지? 될 수가 없어.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얘는 그냥 50밖에 안 돼. 얘는 여러분 만약에 뭐 60이야. 얘는 70이야. 얘는 뭐 100이 그러면은 이게 뭐 이게 비율적으로는 그, 이거 수치를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수치를 계산하기 편하게 얘기야. 150이다. 100이라 할 거요. 뭐150 할까? 150이다. 200이라 그러면은 전체 얼마이가? 300, 400, 500이다. 500분에 그러면 여러분 50이니까 이게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지, 그죠? 그지? 그러니까 이건 몇 퍼센트인데? 500분에 40% 그지? 얘는 그러면은 500분에 뭐 20%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는 소득이 똑같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럼 이 사람의 그 숫자, 명수로 따지면은 전체 4명 중에 1이다, 그죠? 인구로 따지면은 A는 25%예요. 인구 수로 따지면, 그죠? 전체 4명 중에 1명이니까 인구는 25%, 25%야. 인구는. 인구의 비중은 25%인데 소득은 10%밖에 안 되지, 그지? 이게 일반적, 얘는 25%에는 40%야, 그죠? 이게 우리 인구의 누적 비율과, 인구의 비율과 소득의 크기를 따지면은 이런 게 일반, 정상이다, 그지? 정상이, 그지? 그게 아니라 얘도 25%인데 소득도 25%야. 얘가 25%인데 얘도 25%야. 얘가 20은 이거는 완벽하게 그냥 공평한 사이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아까 2010년도에 봐봐. 2010년도에 상대 빈곤 가구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10%야. 가구 여기 가구 여기 가, 일정 가구 비율 가구 비율이야. 가구 비율. 가구 비율이 10%야. 그럼 여러분 소득 적이못 사는 사람의 가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라면은 소득 비율은 당연히 25% 찍어야 되겠지, 그죠? 이거 똑같으면 이거는 완평등한 사회야. 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이거 똑같단 말은 남은 건볼 것도 없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상대 빈곤 가구의 가구 비율이 10%라면은 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소득 점유 비율은 25%, 10%보다 당연히 찍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는 그 차등이 되어 있는 저 불공평한 사회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20%도 가구 비율도 10%인데 소득 비율도 10% 그러면 이 사회는 완벽한 평등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있는 질문들 조심하시고요. 이게 니은 미만이다 딱 맞아요. 이것도 여러분 이하라 그러면 안 돼. 이하라 그러면 뭡니까? 이하라 그러면은 10%일 수도 있잖아. 이게 10%가 너무 안 돼요. 무조건 10%보다 무조건 적어야 돼. 그게 뭐 9%든 8%든 그지? 이 문장은 딱 맞는 문장이야. 디귿에. 그이 니은 지문 같은 것도 좀 독특한 지문이다, 그죠? 그 요런 것도 헷갈리면 안 돼. 디귿에 2000년 대비 2005년에 소득 중위소득 증가율이
최저 생계비 정규로도 이 문장 왜 그런 거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그 원래는 상대 빈곤율이 높았죠. 상대 빈곤율 여기 있었어, 그지? 여기 있었어, 그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대 빈곤율이 지금 상대 빈곤 선이 어떻게 최저 생계비가 크다 보니까 상대 빈곤 선 기준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죠? 이게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이렇게 뭐 아까 160이었다가 170, 180 이렇게 오른쪽 이동하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오른쪽 이동하면 일반적으로 절대 빈곤선이 오른쪽 이동하면은 이 비율도 보통 커지겠죠, 그죠? 커진다, 그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커지지 않고 줄어들고 있긴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원래는 상대 빈곤 기준이 상대 빈곤선 여기 있었다, 그지? 여기 있었어, 이렇게. 상대 빈곤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 9%, 그 절대 빈곤은 9%인데 상대 빈곤은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어느 순간에 슉 앞질렀다, 그지? 앞질러가지고 2006년도에는 그지? 얘가 지금 오른쪽 이동하다가 이쪽 2006년, 2005년도는 이렇게 왔어요. 절대 빈곤이. 그런데 왔는데 상대 빈곤 비율도 이렇게 오른쪽 가다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러다 어느 순간에 2010년 되면 이게 딱 아예 오른쪽으로 절대 빈곤 기준이 확 이동했어요. 얘가 지금 절대 빈곤선이 오른쪽 이동하고 있는데 상대 빈곤 기준이 더확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죠? 얘가 오른쪽으로 훨씬 빠르게 원래 뒤치던 놈이 절대 빈곤이 앞에 가고 있는데 상대 빈곤이 뒤쪽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추월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이것에 중위소득 증가율이 최저생계비율 증가도 그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위소득은 이거지, 그지? 우리 중위소득은 이거잖아. 이 중위소득의 증가율과 여러분 괴리를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상대 빈곤선이 같이 움직이지. 왜요? 중위소득의 50%가 상대 빈곤선이니까 얘가 중위소득이 앞에 뛰어가면은 상대 빈곤선도 앞으로 같이 뛰어간다, 그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상대 빈곤 기준의 증가율이 즉 중위소득의 50% 값이 증가 속도가 크다는 말이나 중위소득의 소득 증가율이 더 크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얘랑 얘랑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맞아요. 5번에 리얼에 2005년도에는 상대 빈곤선과 절대 빈곤선은 일치한다. 이게 이제 많은 그 지문에 등장하는 그 문제 등장하는 지문이죠. 이거잖아.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합니까? 2005년도 봤더니 상대 빈곤 가구와 절대 빈곤 가구가 가구비 똑같네. 그죠? 상대 빈곤 2005년도를 봤더니 이렇잖아. 얘가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고 얘가 상대 빈곤이야. 해봤더니 여기 7%야. 그런데 절대 빈곤선도 어떻습니까? 절대 빈곤 비율도 7%야. 요게 지금 만약에 300이라 그러면은 150도 못 버는 가구가 7% 맞는데 절대 빈곤 기준에 따라서 본다 하더라도 7%야. 근데 여러분 그 누차 말하지만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150이야. 상대 빈곤선이 150. 이 중위값이 300이니까 얘가 150 맞아. 50%니까, 그죠? 50%. 근데 절대 빈곤선이 160이야. 160입니다. 근데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은 2005년도에 이런 경우의 수가 이런 아주 독특한 일이 나타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160보다 적은 사람을 다 줄을 세, 그 봤더니 이런 거야. A라는 사람, B라는 C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60보다 적은 사람을 봤더니 A가 얼마냐? 100이고 B가 110이고 120밖에 안 되네. 160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손을 들어 그 카운팅 해봤더니 딱세 사람밖에 없는 거야. A도 ABC 세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요세 사람은 150만 원보다 적다. 공통적으로 다 150만 원 적다, 그지? 한 명도 얼마보다 적습니까? 당연히 160보다 적은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비율은 똑같 그죠? 이거 비율은 똑같잖아, 그지? 왜냐면은 155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없어. 이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비율은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 ABC밖에 없고 D를 봤더니 D는 얼마냐? 165야. D는 근데 D는 170이야. E는 180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그지? 하필이면 요 구간에 사람이 없네. 그러면은
기준은 다르다 하더라도 비율은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일단 잠시만 조금만 끊겠습니다.